자기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잖아요. 그 상태로 더 고위직 공직자가 되었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대표로 이렇게 오셨는데 본인이 벌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점, 이런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. 듣기 싫겠지만 한 말씀 드렸습니다. 어디 있을까요 제가? 여기 있을까요? 예. 오늘 판결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뭐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 제가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에 대한 사적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 오인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사과도 했는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, 그 점 때문에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상고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?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았어요. 상고 여부를 결정하려면 판결 취지를 정확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보다가 이거는 유감스럽긴 한데 말이 맞네 완전히,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죠. 그런데 지금 판결 취지 자체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여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세히 검토해 본 다음에 상고 여부를 변호인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상합니다. 예. 다 됐나요? 혹시 더 추가로? 아까 들어올 때 뭐 한동훈 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1심 끝나고 나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제 제가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죄를 받았지만 가사 유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무슨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. 그 이제 벌 받을 일을 안 했다 그런 정도 의미잖아요. 이동재 기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만하다 해서 기소를 했던 것이고, 법원에서는 이것 역시 이동재 기자가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뭐 국가가 나서서 벌을 줘야 될 일을 하지는 않았다, 그렇게 해서 무죄 선고를 한 거잖아요.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할 정도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건 맞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 검사가 고위 검사로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될 사안을 아웃소싱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잖아요. 핸드폰도 안 열고. 그 상태로 더 고위직 공직자가 되었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그런 사실상 당대표로 이렇게 오셨는데 본인이 벌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점, 이런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. 그래야, 그런 생각해야 그 정당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을 똑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여서 뭐 듣기 싫겠지만 한 말씀 드렸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추운데 떨고서 계셨는데 회사 들까 안 하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예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조용히 받았습니다.